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교육이사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요, 저희 파스텔 컬러, 냠냠이 컬렉션과 그리고 같이 사용하면 너무나도 좋은 봄 컬러들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마블을 표현을 해봤어요. 지금 맨 윗줄에 보시면은 원 컬러로 마블 했고, 여기에는 조금 다양한 색감들을 넣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얌얌이 컬러가 귀여운 색감인데, 제가 여기에 사이사이, 지금 보시면은 얌얌이 컬렉션에는 주황색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봄 컬러에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컬러를 넣어가지고 제가 늘려놨거든요. 레인지 자체를. 그래서 얌얌이 컬렉션과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피오테 봄 컬러들을 여기에 총출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컬러를 조금 따와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해봤어요. 저희 컬러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쪽에 이제 저희 파스텔 컬러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냠냠이 컬렉션, 냠냠이랑 같이 사용하기 좋은 스위티 팔레트와 피크닉을 같이 레인지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맞춰가지고 아트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원 컬러로 하는 그라데이션부터 보여드릴 건데, 지금 가장 연하게 들어가는 마블부터 보여드릴 건데, 지금 9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얌얌이 컬렉션은 아니고 여기 SP05 코트니 블루예요. 요거를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마블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컬러가 있어요. NU12번 아이쉬패너 요거, 그리고 IF01 릴리 화이트. 요거는 거의 바탕이랑 이렇게 들어가는 컬러로 시럽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마블을 할 때는 시럽은 시럽끼리, 컬러는 컬러끼리 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마블은 파스텔 컬러와 시럽을 같이 사용해서 마블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코트니 블루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배경 컬러로는 IF01 릴리 화이트 컬러 사용하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가장 여리여리하게 원콧으로 하는 마블이에요. 자, 그래서 베이스 컬러로는 IF01 릴리 화이트 얇게 한번 도포를 해줬습니다. 저희 제품은 전 제품 다 UV 1분, LED 30초 경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할 컬러를 조금 덜어놓도록 할게요. 메인 컬러 SP05 코트니 블루, 마블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NU12번 아인슈페너. 오늘 마블에 이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아이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시럽 화이트, 얘는 컬러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럽은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컬러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만 보고도 구분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컬러들을 팔레트에 좀 덜어줄게요. 자, 경화가 돼서 나왔고요. 우선은 컬러를 도포할 때는 저는 B1 롱 스퀘어 브러쉬를 사용을 할 겁니다. B1 롱 스퀘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퀘어 브러쉬보다 길이가 길어요. 뉘앙스 아트 할 때, 마블 아트 할 때, 시럽 그라데이션 할때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릴리 화이트가 휘뚜루 마뚜루 어디서든 쓸수 있어서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자, 그러면 코티니 블루를 이렇게 롱 스퀘어 브러쉬 앞뒤로 잘 먹여서 도포를 해주도록, 우선 저는 사선으로만 가볍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선을 그냥 일자로 쭉 긋는 게 아니라 브러쉬를 좀 터치터치 왔다 갔다 해가면서 얹어주시면 훨씬 더좀 자연스럽게 마블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브러쉬를 좀 닦아내고, 맞아요. 요즘에 마블 많이 하시죠? 뭐 뉘앙스 아트라든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의 아트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는 슬림 빌더를 롱 스퀘어 브러쉬에 좀 살짝 먹여줄 거예요. 브러쉬를, 컬러가 묻은 브러쉬를 좀 닦아줬고요. 여기에서 슬림 빌더를 아주 가볍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살짝만 먹여줄게요. 살짝만 먹여주신 다음에 여기 양옆에 경계 부분 있죠? 이 경계 부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롱 스퀘어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슬림 빌더 롱 스퀘어 브러쉬에 살짝 먹여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좀 자연스럽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코트니 블루를 원콧 깔아줬습니다. 경화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인슈페너를
도포를 할 건데요. 이때는 브러쉬를 바꿔서 C1 미니 오벌, C1 미니 오벌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밑에 부분에만 한번 가볍게 도포를 해볼게요. 이때 미니 오벌 브러쉬에다가 양을 많이 하지 않고 적게 소량으로만 도포를 해줄 거고요. 밑에 부분에만 이때도 그냥 일자로 긋는 게 아니라 좀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블의 결을 좀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양쪽에 경계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브러쉬 한번 닦아내고 슬림 빌더를 살짝만 먹여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경계 부분 토닥토닥 좀 더 연해지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한번 슬림 빌더 살짝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토닥토닥 이때 브러쉬에 힘을 좀 뺀 상태에서 해주셔야 좋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요. 다시 한번 경화할게요. 제가 오늘 플레이크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슬림 빌더를 조금 덜어놓고 스파츌라에다가 젤을 살짝 먹여주신 다음에 이런 가루 타입의 플레이크를 얹어주고 여기에서 스파츌라로 얘네를 플레이크를 부셔줘요. 플레이크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줘서 부시면은 잘게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내가 은은하게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잘게 잘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잘게 잘게 부서졌어요. 자, 이런 플레이크류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저희 클라르테 글리터 중에서 27번, 28번이에요. 27번 머메이드, 28번 페어리.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를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머메이드는 아주 입자가 작고 그리고 빽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량해주고 얘랑 그 반대로 페어리는 아주 잔잔하고 여리여리하게 들어가는 글리터예요. 그래서 얘네끼리 섞어주면 진짜 너무너무 은은하고 예쁘거든요. 스파츌라로 하면 기포가 많이 안 생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긁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기포 없이 잘 믹싱하실 수 있어요. 요 친구도 이렇게 지금 페어리랑 머메이드 섞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플레이크랑 궁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손에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줬어요. 밑에 먼저 은은하게 머메이드랑 페어리로 잔잔하게 깔아주고 위에 플레이크를 조금 얹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살짝 망가지는 브러쉬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브러쉬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글리터 아니면 텍스처 젤 사용할 때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크를 망가진 브러쉬에다가 먹여주신 다음에 토도도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소량으로만 은은하게 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섞어놨던 머메이드랑 페어리도 은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쿵 올려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은은하게 반짝임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올려도 요철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주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플레이크랑 글리터를 올렸으니까 슬림 빌더로 가볍게 오버레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젤 스타터로 마블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슬림 빌더로 한번 오버레이 해주시면 특히 마블 하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깊이감. 그 깊이감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슬림 빌더로 가볍게 오버레이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버레이 해주시고 경화할게요. 제가 D1 숏 오빌리크 요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젤 스타터로 마블을 할 건데요. 요걸로 사용하니까 조금 더 섬세하고 각이 진 그런 마블을 표현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이렇게 꿀템 숏 오빌리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젤 스타터로 마블을 하실 때는 여기 밑에 깔려있는 미경화제를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젤 스타터로 한번 미경화 닦아내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마블 얹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미경화제를 닦아내는 이유는 젤 스타터가 휘발이 되면서 그 마블이 표현이 되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미경화가 남아있으면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휘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요 마블을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미경화제를 닦고 여기에다가 마블을 표현을 할 겁니다. 네, 오늘 마블의 비밀은 브러쉬예요. 숏 오빌리크.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 내가 이걸 왜 여태 안 썼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준비물이 하나가 있죠. 젤 스타터예요. 저희 젤 스타터가 올인원 용제잖아요. 그래서 마블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젤 스타터가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이기는 하지만 컬러를 굉장히 깨끗하게
깨끗하게 맑게 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블이나 수채화 아트할 때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오늘 젤 스타터를 이용을 해서 마블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 하나는 젤 스타터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넉넉하게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나 보면은 이거를 되게 이렇게 조금씩만 섞으시거든요. 저는 얘를 넉넉히 넣어서 팔레트에서 한번 양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양 조절을 할 때 브러쉬에는 이렇게 촉촉한 상태로 마블을 해주셔야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휘발이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더 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젤 스타터를 넉넉하게 촉촉하게 떠가지고 마블을 표현을 할 건데요. 지금 컬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번 마블을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때는 브러쉬를 좀 들었다 놨다 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끝에서부터 갈게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지금 휘발되는 여기가 보이시나요? 여기는 지금 하얘서 좀 밝아서 안 보이는데 이쪽에 컬러 부분은 이렇게 보여요.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해주면서 여기 농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이 지금 숏 오블리크 앞부분이 뾰족하다 보니까 여기로 이렇게 패턴을 조금씩 더 내주실 수가 있거든요. 젤 스타터만 있다면 가지고 계신 젤 제품들 이렇게 잉크 느낌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에서 샀으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살짝 조그맣게 가볼게요. 여기서 다시 무조건 팔레트에서 양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화이트를 전부 다 안 섞었어요. 여기서부터 살짝 양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젤을 다 섞지 마시고 끝에서부터 이제 컬러 농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갈게요. 살짝 브러쉬를 뗐다가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래서 나는 진짜 자연스럽고 이런 천연석 같은 느낌 내고 싶어 하시면은 숏 오빌리크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젤 스타터 마블을 원콧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경화 한번 할게요. 이제는 가장 얇은 라이너 브러쉬 A1 슬림 라이너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믹싱을 했어요. 자, 이쪽에 있는 화이트는 지금 믹싱을 해놓은 상태예요.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저는 원래 화이트 덜어놨던 거 여기 있는 걸로 사용을 할게요. 라이너에다가 컬러 젤 화이트 묻혀주시고요. 지금 숏 오빌리크가 각을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이 라인을 그냥 따라 그리시면 돼요. 너무나도 쉽죠? 이걸 라인 그리는 거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숏 오빌리크가 이미 각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따라 그리시면 돼요. 얇게 묻혀서 여기 지금 각져 있는 부분에다가 라인을 그려줄 건데 너무 딱 맞춰서 그릴 필요 없고요. 좀 이렇게 브러쉬를 끊어가면서 라인 그리실 때도 좀 각지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블에서 라인 그리실 때 둥글둥글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 마블 대리석, 그 천연석 느낌이 안 나요. 이렇게 각진 모양으로 내주셔야 됩니다. 라인이 굵으면은 이런 대리석 느낌이 안 나거든요. 최대한 얇게 그려주시도록 브러쉬 끝부분만 사용을 해서 라인을 그릴 거예요. 브러쉬를 눕혀서 그리지 않고 세워서 끝부분으로만 아주 얇게 라인을 따주시면 됩니다. 라인 그려주시면 완성! 경화하도록 할게요. 컬러 한 가지로만 마블한 거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트 만드실 때도 이렇게 다섯 개로 세트 만드셔도 되지만 이렇게 컬러별로 세트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고객님들이 고르시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유광탑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유광은 저희 어딕션 탑젤, 노나이프 탑젤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심지어 여기 있는 컬러 원콧으로만 한 거거든요? 그래도 발색 굉장히 좋죠? 여기에서 조금 더 여리여리하고 하시면 양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할게요. 짜잔! 경화가 돼서 나왔고요. 아트 완성! 이렇게 은은하게 밑에 글리터랑 플레이크가 깔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근데 무광으로 해도 예뻐요. 이렇게 밑에 반짝이는 게.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아트는 여기까지이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